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그냥 일꾼이 아니고 농땡이 치고 게으르고 그런 일꾼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던 우리 청년들, 또 거기 봉사를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파주에서 또 이 시간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의 이야기를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다룬 사람을 대사사라 그래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든가 뭐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대사사라고 하고, 이렇게 오늘 나온 사람들처럼 짧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사사. 오늘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소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돌라. 한 사람의 이름은 돌라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야일.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죠. 뭐가 찾아옵니까? 예? 죽음이 찾아오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아이고 두렵다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해서 그 죽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죽음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야 어떻게 돼요? 새 몸을 받아요. 부활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이 육신의 삶이 끝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해요. 이 죽음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이제 이제 갈 날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역할 날도 이제 하나 조금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사역을 끝낼 날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얼만큼 하다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죠 우리를. 아 이 시간 좀 이렇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살다가 여러분이 하여튼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디다 쓰든 시간은 갑니다. 그죠?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어디다 쓰든 그 돈은 쓰게 돼요. 결국 영혼이 소유하지는 못해요.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결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산.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다 드러나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재물과 또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결산을 하세요. 이거 어디다 다 쓰다 왔는지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돌라. 돌라. 돌라는 어떤 사람인가? 1절 하반절. 오늘 화면을 보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돌라보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은 사사에 잘 안 끼워줍니다. 너무 사악한 자였기 때문에 사사에 끼워주기도 안 끼워주기도 하는데, 끼워준다면은 타락한 사사죠. 나쁜 사사. 타락한 사사. 자,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습니다. 이 돌라가 사사가 되던
그 시기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극도로 혼란한 시기. 자, 이 돌라 바로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군가? 이게 멀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잘 아시죠? 이 사회 혼란과 신앙의 혼란에 그 정점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자, 기드온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사사 아닙니까? 예?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 차? 13만 5천 명이 예? 13만 5천 명이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예,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 기드온을 불렀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사사에 임명을 했어요. 사사로. 자, 기드온이 맨 처음에는 3만 3천 명을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그랬죠. 3만 3천 명만 모아서 싸워도 이게 상대가 안 돼. 저쪽은 13만 5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나중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된다. 300명만 있으면 13만 5천 명을 당해낼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 아영교회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머지 3만 2천 명, 3만 2천 7백 명 하나님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저 땅으로 애들 다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예? 300명. 그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쫓아내고 민족을 구원하니까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영웅이 됐겠죠. 예?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영웅이 됐어요. 백성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높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임시적으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니까 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기드온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드온 당신과 당신이 왕이 되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당신의 아들들이 계속 이제 왕이 오르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랬어요. 자,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떠받쳐주고 야 집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예요 막 장로님이 최고예요 예? 아유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지금 나를 꼬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해지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왕이 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훌륭했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기도원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왕직은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왕처럼. 왕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명령 하나 한 번만 떨어지면은 다 그대 말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지나간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고 이 권력을 왜 잡으려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재미에 잡는 거죠. 그 재미에. 예? 그 이 왕이 되는 거는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왕처럼 삽니다. 왕처럼 살아요. 예? 막 금과 은을 모아서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 놓고 막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처럼 산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이 생긴 다음에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돼요. 왕이랄지라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까 막 처첩 부인이 막 몇십 명씩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부러워가지고 예? 영웅호거로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러워가지고 아내들을 막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의 아내를 뒀는데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첩까지 두고 막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훌륭했던 기도원이 말년에 제가 이제 사사기 그 새벽 기도할 때 쭉 오랫동안 이게 사사기를 몇 달 가르쳤는데 막 그런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아들을 여러 명의 아내들에게서 아들을 몇 명 낳냐면은 70명을 낳았어요. 와, 70명.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집에 그 상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품격제 할 때 그 상이 나서 갔는데 아들이 5명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이 나서 갔는데 5명의 아들이 딱 양복을 입고, 예? 딱 서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그건 멋있더라고요. 5명의 아들이 쫙 인사. 요새는 있어봐야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좀 장례식장이 쓸쓸할 거예요. 예? 딱 5명. 70명이 딱 아들이 생기고, 첩까지도 가지고 첩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예. 자, 그걸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드온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은 안 됐잖아요. 왕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비멜렉이 뭐예요? 멜렉 이름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예? 이름도 멜렉이 들어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첩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저, 누구예요? 기드온 아버지의 진짜 아내들이 낳은 적자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어디 꼽살이 낚이기 위해서 야 이놈의 새끼는 첩의 자식이니까 절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나라 땅에서도 못 살고 자기 엄마 고향인 세겜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그 진짜 아들 70명에게 에?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무시당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이게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아들 70명을 다 죽여야 돼. 쟤네들이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에? 그 쟤네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예? 군사가 있어야죠, 군사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겜 땅, 자기가 자란 세겜 땅, 자기 엄마의 땅이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꼬십니다. 예? 나랑 함께 힘을 보태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 9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시작.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세겜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족속들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고향 사람들이, 엄마의 혈육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죠. 거기서 자랐잖아요,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 내가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나으냐? 그러면서 거기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혈연이야, 혈연. 당신들은 에?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는 설득이 되지 않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말이죠. 그냥 남이 아니. 우린 권력이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도 그대로 다 작용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 세겜 사람들이 에? 들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70명의 그 기드온 자기들이 다 존경하던 사람인데 그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오라요 안 오라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당신과 상관이 없지만 나는 당신의 권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에 딱 넘어갔어요. 이 말에 넘어. 이 말이 세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 말을 듣고 모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엄마가 우리 형제야. 그럼 쟤도 우리 형제예요. 쟤는 우리의 골육이야. 쟤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우린 남이 아니다. 형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비멜렉을 지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순간 하나님보다 뭐를 앞세웠어요? 혈연을 앞세운 거죠. 혈연을. 하나님보다 혈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논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잊지 마세요. 그는 우리의 고향이다. 그는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거 하나가 다른 옳고 그르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요. 모든 논리와 모든 옳고 그름과 윤리와 하나님 말씀을 다 잠재워요. 아비멜렉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그래서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정치할 때 뭘 갖고 나와요? 지역색을 없애자고 맨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걸 이용해 먹죠. 그게 없으면 정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건드리면은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선거할 때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또 자기 고향 사람 찍어준다. 사람들이. 이게 이 정치가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맨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거 하나가 세겜 사람들의 모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다 마비시키잖아요. 그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죠. 설득해가 이제 성공했어요. 불황아들 좀 막 깡패 갖고 막 쌈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서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어떻게 했어요?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3년 동안 막 지 멋대로 막 권력을 휘둘렀죠.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사리사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리면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자기가 평생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3년 동안 너무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둘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원수지간으로. 여러분 권력을 잡은다면 어떻게 돼요? 집권 세력이 항상 지 안에서 또 갈라지죠. 서인이 정권을 다 잡으니까는 서인이 뭐로 나뉘어요?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어갖고 지네끼리 또 싸우고 죽이고 정적이 없어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적이 있을 때는 비슷한 놈들끼리 힘을 합쳐서 저 정적을 죽이지만은 정적이 없어지면은 비슷한 중에 다름이 나타나고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이 우리 이 붕당 정치가 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9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3년 된 다음에 저 자식이 말이야 저거 네가 왕이 된 거 누가 시켜준 거야? 우리가 왕이 시켜줬지 네가 언제 혼자 왕이 됐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더래. 그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쳤는데 세겜 사람들은 누구예요? 3년 전에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혈육이 아니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 이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아비멜렉이 배반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쳐가지고 무려 1,000명을 불태워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혈육들 1,000명을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혈육들 엄마 외가 드릴 수 있겠죠?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왕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에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베스 성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이 아비멜렉이. 나랑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이 독재자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막 데베스 성 사람들을 막 가서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겜 사람만 친 게 아니라 아비멜렉도 치시죠. 그 성에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막 쳐서 성을 공격하려니까 맷돌짝을 하나 들고 있다가 맷돌짝을 딱 던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아비멜렉이 딱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정통으로. 자, 그게 언제 나와요? 사사기 9장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여도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어요. 여성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이 천하의 영웅 호걸인 아비멜렉이 멋지게 나가서 적장하고 싸워다 죽은 게 아니라 여성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 하나님이. 그 여성은 약하잖아요. 남성보다는. 그래서 죽어도 좀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여성이 던진 돌짝에 맞아 두개골이 뽀개지니까 너무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하한테 왔다. 나 빨리 죽여라. 너 사람들이 여성한테 맞아 죽었다고 그럴까 걱정이 된다. 요새는 여성들이 무서운 여성들이 많죠. 격투기하는 여성들. 격투기하는 여성들 아십니까? 그 남성들이 가서 괜히 까불다가 맞아 죽어요. 격투기와 새 녀석이 있는데 그냥 여성한테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랑 사악한 자가 세겜 사람들 가서 오셔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3년 동안 막 우상 섬기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왔는데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다 뭐야? 내전이에요, 내전. 자기들끼리 하는 민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듯이 자기들끼리. 또 데니스성에 가서 또 다 죽이려고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죽고 사회는 혼란하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돌라. 다시 한번 아까 10장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앞에 거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자, 이 돌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저씨라는 말이에요. 아저씨. 아까 아비멜렉은 뭐라고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이름부터가 벌써 교만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돌라는 엄청 겸손한 이름부터가 겸손해요. 이름이 아저씨, 아저씨. 제 이름은 창모인데 그 창자가 잘 안 쓰는 창자예요. 옥소리 창자라 그래요. 옥소리 창. 옥에서 나는 소리예요. 모자는 법 모자예요. 법 모자. 예? 그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줬냐니까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줬대. 물어봐가지고. 야,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어저씨. 그래가지고 법관이 되라고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카락카락 옥소리 같은 소리로 판사나 뭐 이렇게 되라고. 근데 참 그 점쟁이가 참 믿음 있는 점쟁인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카락카락 목소리로 설교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창모예요, 창모.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야,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창모, 옥 구르는 소리로 딱 지금 좀 목이 쉬어가지 모양이 됐지만은, 자, 이 돌라는 아저씨라는 말이에요, 아저씨.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제 아버지가 왕이면 지는 뭐야? 지도 왕이지. 지도 왕이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라면서부터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돼야 되는데 좀 바보같이 백성들이 왕 시켜주려고 하는데도 왕이 안 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그렇게 전했으니까 그럼 지도 왕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돌라는 아저씨라 그랬어요. 아저씨.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돌라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범한 집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은 초배 아들이었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 사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돌라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라고 하는 아저씨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평범한 아저씨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구원했다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 샤파트 여기서 이제 이 사사라는 말도 나와요. 구원했다. 자,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첫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제일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열왕기서를 다 공부했지만은 열왕기서에 상당히 많은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외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경제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열왕기서의 유일한 평가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그거 하나로 평가를 해요.
왕들을 그거 하나로 평가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이 사회에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그런 거 관심 갖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둘째는 사회 혼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왕이 죽고 그죠? 뭐 자기 민족 천명을 갖다 불태워 죽이고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돌라 이 아저씨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회 혼란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짧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 그냥 무슨 뭐가 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평범하게 살던 아저씨가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돌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돌라와 같은 사람. 침묵하는 다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혀만 끌끌 차고 야 지금 이제 여기 다 철거돼 사람도 없고 우리 아영교회가 한번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렇게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영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돌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여름도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제가 그 다음 요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간에 이제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제가 작년에 그때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가 태풍이 한번 오고 토요일 날 와서 공항에 내렸더니 가을이 왔더라고. 가을을 미뤄볼 때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예? 일주일 남았어. 이제 우리가 가을 사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가을에 전도하고 딱 새벽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다 누가 하겠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돌라처럼 기도의 돌라로 예배의 돌라로 전도의 돌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라는 보니까 산지에서 거하며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에? 2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어디서 거했다고요? 산지에서 거했어. 그 전임자인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처럼 군림하면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온갖 걸 다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지냈다면은 이 돌라는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자기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예? 산지에 거했다래요. 산지에.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이 3일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게만 허황된 무슨 명예, 칭찬, 인정받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다 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옛날에 그 금남세 씨가 이거 지휘자인데 저 대만에서 이렇게 그 교향악단을 맡아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자꾸 한 사람이 저기 틀린답니다. 바이올린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벤츠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 벤츠 대만에서 벤츠 부자들만 타고 벤츠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테레비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분 직접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얘기하면서 아 자기 그때 생각했대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 무슨 벤츠나 폼나고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와서 맨날 틀리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세상적인 그런 거에 막 관심만 저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호황된 그런 데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옛날에 손문 사당에 한번 20대 후반에 그 당시 이제 국경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갔습니다. 오사카로 해가지고 중국 민항을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보내줘서 갔어요. 제가 총학생회장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있는데 손문 선생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을 다스리던 분으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손문 선생이 손문의 사당에 갔더니 그 현판에 대문 현판에 천하위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천하위공. 천하는 공을 위하여.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같이 간 중국
중국어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하는 공을 위하여. 그 공은 공적인 공 그런 말이에요. 네? 천하는 공을 위하여. 손문 당시에 중국의 관료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맡겨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못된 짓 하고 뇌물 받아먹고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손문 선생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개혁하면서 천하는 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을 위하여 일을 해야지. 천하는 공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유명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잘해야죠. 모든 일들을 잘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이익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사심 없이 섬기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필요하다? 돌라가 필요하다. 돌라가. 그런데 아니 33분이네. 빨리 해야 되겠네. 한 5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언제 가죠? 자, 돌라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사사가 됐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너무나 대조되어 두 사람이.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됐으니까 돌라가 잘했잖아요. 23년 동안. 비교적 편안할 때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 항상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 이게 계속 나오는데 돌라가 죽은 다음에는 이 비극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을 했는지 알겠죠. 온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돌라는 마이너 사사였지만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뭐 명예는 없었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 자, 그런데 야일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사가 신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돼서 20년을 다스리게 됐는데 3절에 보면은 야일은 2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야일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붓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게 다야 이 사람.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옵니다. 몇 명 더 나와요. 자, 사사가 됐으면 아니 무슨 이 앞에 있는 이 돌라처럼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아들 30명, 그 아들 30명이면은 도대체 부인은 몇 명 도는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 아들, 아이들에게 뭐 했어요? 어린 낙이 30 사가지고 다 태워주고, 예? 그죠? 성을 또 30개 해서 아들에게 하나씩 다 줬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예? 이러한 야일의 사생활은 돌라와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야일은 21년 동안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한 자도 없어요. 한 자도.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30명 낳고 그 뒷바라지 한 것과 성읍 30을 갖는 등 사리 사역을 채운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처럼 왕처럼 군림했어요. 동방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30명의 아들에게 값비싼 낙이 사주고 성읍 하나씩 다 줬어요. 예? 야일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이익과 감퇴만 눈이 어두운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인물. 목사와 성도들이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목사들은 야일과 같이 사명에는 관심 없고 사심만 가득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 일장을 읽다가 이제 그 바울의 그 자기와 소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강의한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칼빈 주석을 제가 이제 사서 읽다 보니까 칼빈이 그 쓰면서 이 사도 교육자들 오늘 목회자들에게 그 당시엔 주로 이제 카톨릭의 주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쓰면서 그 다음부터 그 카톨릭 주교들을 막 욕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는 수준으로 욕을 하더라고. 칼빈이 입이 그렇게 거칠은지 내 주석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석에다. 예? 복음 전한 일엔 관심도 없으면서 저 주교 관사에 앉아가지고 똥똥거리고 배나 불리고,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느그적거리고 있는 저 주교 저 무슨 도둑놈들 막 그러면서, 와, 저는 입이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우리 칼빈하고 루터는 그런 입 막 그냥 쌍소리 그냥 저주가 막 나와요, 저주가.
우리가 이거 깊이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과 교회 안에서의 감투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목회자든 성도이든 돌나가 돼야지 야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무 사심 없이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한평생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잊지 마세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다 점검하셔요. 점검하셔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요새 그 아침에 우리 부격자리를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 부분 아직 강의를 안 했어요. 참고해서 설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9장 그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교회가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그 모든 비용을 후원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문맥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초대 교회들 안에는 목회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떠돌이 종교 연설가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들이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 하면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강의하면은 그 강사료가 엄청나요, 여러분. 무슨 개그맨 하나가 가서 강의하는데 3,500만 원이 얼마 줬대. 이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사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일부의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 야 저거 떠돌이 철학자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돈 받아 먹으려고 온 놈이지 저게, 응? 지 먹고 살려고 왔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일절 그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텐트 메이킹을 해요. 텐트 메이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 그 번 돈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 그걸로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직장에 땅을 주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다른 일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걸 누가 내야 돼? 그 사람들의 삶을.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금을 내서 후원하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한 4~5가지 얘기를 계속해요.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모든 이 삶과 이 사역을 후원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곡식을 밟고 떠는 소의 망이 입을 씌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이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 일반적인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직장을 가지면. 왜? 그러면 이 주의 목양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직 목양에만 전념하도록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교회가 이것을 후원하도록 가르쳤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텐트 메이킹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의 비용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하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내가 하는 것이지 앞으로 목회자들의 모든 비용을 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례비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받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 부인도 데리고 댕기지 않으면서 부인은 없었지만 그때 게바도 부인과 함께 댕기는데 나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면 내가 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사례비도 안 받고 하는 이 모든 수고를 도대체 한 그 상이 뭐냐 그래 바울이 상이 뭐냐 고린도 전서 9장에 이 상이 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할렐루야 뭘 받을 나르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테스트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화려한 곳에서 화려하게 봉사하는 분도 있고 다 눈에 띄는 일에 봉사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우리 알지도 못해.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한평생의 신앙생활과 섬김이 다 시험을 받아요. 그래 비유를 들었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니까 불 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섬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불에 들어갈 때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섬긴 사람은 불로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나무나 집으로 이런 걸로 풀이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사람들은 모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인처럼 와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게 예? 겉만 있게 충실하지 않게 섬기면 사람들은 몰라 지금은 예?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거짓말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불 지나갔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같이 된다 그랬어. 불 가운데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다 타고 껌댕이 묻고 옷 다 타고 막 에? 부끄러운 거리죠. 부끄러운 거. 그래도 믿었다면은 바울이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도 에? 구원은 무슨 받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다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누가 알든 모르든 봐주든 안 봐주든 돌라처럼 진실하게 섬기면 그 자체가 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테스트할 때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또 길게 했으니까 기도해도 조금 더 30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인도하시나 기도하신 분이